자 이제 틀어 볼게요. 자 이제 보자. 네. 어이. 하여튼 너무 맛있게 많이 재밌게 안 들으면서 화면 조정을 위한 조정표와 음악을 보내드렸습니다. 저 진짜 나왔었다 저렇게. KBN 뉴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수입에 대해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하거나 수출 조건으로 허가가 난 것은 지난 1975년으로 국내인에 대한 시판이 허용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.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늘도 이렇게 부지런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. 엄연한 불법 판매입니다. 어? 아까! 그니까요. 91년도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중화되지가 않았다니까. 야, 생수네. 생수야? 생수. 생수야? 생수가 옛날에는 귀한 거야. 생수가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는 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잘. 이게 아까 그러니까 생수가 사치품이야? 그 지금 위화감 조성하고. 아. 그럼 그 옛날에는 생수가 그랬나 보네. 91년도? 아 생각을 해봐. 91년도 난 몰라. 91년도? 아까 보니까 뭐 75년도인가 외국인에게만 허가가 돼 있다가 이게 보니까 이제 불법 유통이네. 그 아까 회장님이 불법 유통을 한 거. 어머 생수 불법 유통을? 그러면 생수가 사치품이야? 그때는 보통 보리차 끓여 먹었지. 안 사 먹었어 물을. 네. 저 생수가 사치품이라 치자. 그 불법 유통을 했는데. 그러니까 우리가 뭐.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?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? 그러게. 아니 근데 저 생수를 불법 판매한 거랑 뭔 상관이냐고. 화를 조금 내려놓은 아, 그래, 것 같아 그래. 오빠. 아니 불법 했는데 왜 그 주민들이 커피를 먹고 다 어? 돌아가신 아, 돌아가신 게 아니고 실려 가셨어요.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지. 실제 있었던 일인데 왜 일부러 저기 독극문을 사 일부러냐 아니냐. 내가 저 집 한번 살짝 갔다 올게. 너네 둘이 못 꾸미는 거 아니지? 그럴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제니야,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. 지금 맛있게 점심 먹고 천천히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. 너 갑자기 왜 그래? 너 낯설다? 너 뭐야? 너 뭐 또 있는 거야? 제가 봤을 땐 물 이상 지금 단계에서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. 어? 너 좀 많은 걸 뭐 알고 있는 거야, 뭐야? 그 우리도 500호 가서 별표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. 네. 전 천천히 가겠습니다. 저 이거 너무 맛있어요. 너 아까 분명히 그만 먹는다고 그랬는데? 너무 맛있어가지고. 지금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누가 봐도 넌 지금 스파이잖아. 왜 자꾸 혼자? 아니에요. 왜 자꾸 혼자 남는다고 그래? 김치가 한 점 남았어요. 거슬려서 먹어요. 뭐지? 이거 그러면 완전히 지금 너 내가 알고 나가는 거야. 네? 괜히야? 네네. 내가 너 스파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지금 나가는 거야. 아무튼 금방 와. 안 올 네? 거야? 아니요. 갈 거예요. 갈 거예요. 와, 제니가? 뭐지? 맛있다.